안녕하세요. 마마농부입니다. 일주일이 또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자, 오늘 또 일요일. 자, 포지션 플레이 10탄을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고요. 자, 이번 10탄까지 포지션 플레이 10탄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조회수가 너무 이제 초반에는 잘 나오다 조회수가 좀 계속 루즈하게 지내고 계속 10탄까지 가다 보니까 뭐, 저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컨셉을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나중에 또뭐한 2주, 3주 이렇게 지날 때또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 10탄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 10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리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배치가 이렇게 섰네요. 자, 공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득점 위주의 공격, 제일 확률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야. 그럼 비껴치기가 제일 확률이 좋네요. 직접 아니면 원쿠션 뒤로 맞고. 자, 비껴치기 좀 세게 치세요. 하나, 둘. 너무 세게 말고 그냥 툭 갖다 놓는 샷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끌고 내려와주면 좋죠. 좀 세게 쳐야 들어가면서 세게 때리고 아니면 뒤에서도 세게 쳐서 올려오고. 자, 이번에는 위에 공을 치면 각이 빠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 쿠션을 친 다음에, 원 쿠션 치는 게 낫겠네요. 투 쿠션 치면 좀 세게 쳐야 되니까 원 쿠션 치고 이적구에 근접하게 해놓고 이적구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 원쿠션도 괜찮고 투쿠션도 괜찮아요. 투쿠션을 치려면 회전량을 많이 주고 임팩트를 가볍게 톡 줘야 되고 원쿠션은 얇게 쳐야 되니까 부담도 가고 그럼 투쿠션이 더 낫대요. 자, 회전 많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3시 반 정도 당점을 주고 하나, 둘, 투쿠션 이적구에 슬로우로 와서 맞아야 돼요. 슬로우 이렇게 맞아줘야지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또. 자, 이번에는 각이 굉장히 이뻐요. 그럼 이거는 뭐 팽이샷 죽여치기 해도 되고 그냥 무회전 죽여치기 해도 되고. 자, 팽이샷 죽여치기 하려면 얘를 좀 밀어주고 무회전 죽여치기 하면 얘를 밀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팽이샷 죽여치기 요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당점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팽이샷을 치면서 이적구 내려주고 일적구가 이적구 쪽으로 오게. 자, 보세요. 회전량 많이 살려주고요. 하나, 둘, 두께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요렇게 회전량을 많이 살려줘야 얘를 좀더 끌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회전 죽여치기라면 탁 서야 되니까 얘를 밀어주질 못해요. 이렇게 회전량 팽이샷 죽여치기.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아, 근데 공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요거 지금 키스샷을 잘못 치면 이쪽 펜으로 뺄라 그러면 키스가 안 나고 이걸 또 키스를 4개 나게 하려 그러면 얘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공은 과감하게 이쪽 쿠션을 이용해서 원, 원, 투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다이렉트로 보시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보다가 미스 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확률 좋은 투 쿠션. 하나, 둘, 슬로우로 툭 쳐서 투쿠션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요로도 맞고 요로도 맞으니까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공은 위에 공을 치면 좋은데 위에 공이 지금 큐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공을 약간 큐 기울기를 한 40, 30도? 요 40도만 해주고 툭 하나. 그리고 이적구 근처에 본인 수거가 와야 이적구를 또 컨트롤을 해요. 하나, 둘. 잘 빠져줬죠? 자, 요번에는 비껴치기 슬로우 갖다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공을 끌어야 되네요. 그럼 이 위에 공을 직접 끌면 요쪽으로 내려오니까 원쿠션으로 끌고 뒤통수를 살짝 때려서 요쪽 부위로 모으는 거예요. 자, 일적구에 임팩트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단 당점 주고, 원쿠션
자, 이적구도 살짝 내려주고요. 하나, 둘. 살짝 내려주고. 아, 너무 얇게 맞아서. 지금 얘도 얇게 맞으면서. 아, 공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자, 왕쿠션을 이용해서 요, 여기에서 왕쿠션을 이용해서 D를 쳐주는데, D의 거리가 좀 이적구 맞으면서 좀 거리가 있어야 얘를 다시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갔다가 왕쿠션, 완투쿠션으로 치는 거예요. 슬로우. 자, 이적구에 가서 슬로우로 맞아야 돼요. 하나, 둘, 슬로우. 그래야 이적구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자,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도 상관없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도 상관없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적구를 좀 얇게 치면서 돌릴 수 있고, 너무 두꺼우면 또 짝짝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은 일단은 이 공을 내리기 위해서 두께를 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공이 멀리 안 도망가야 되겠죠. 자, 일적구의 힘만 강하게 땅 주고, 이적구는 얘를 내리려면 얇게 치면서 얘를 오게 하려면 이적구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요 근처에 있게끔 이적구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요 투포인트 안쪽에만 있으면 돼요. 이적구도. 그럼 세게 하나 둘 세게 쳐서 잘 맞아줬죠? 밀어주면서 두께 이용하면서 약간 밀어주는 샷을 이용해야죠. 자, 이번에는 비껴치기에도 되고 찍어치기에도 되고 가볍게 그냥 면으로 따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께 이 공을 레일에 붙어 있는 걸 두께를 이용해서 좀 올려줘야 돼요. 이쪽으로 얇게 치지 마시고 두껍게 이용해서 이적구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줘야 돼요. 자, 이번 공은 여기에서 직접 치면 각이 이적구 쪽으로 가는 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공을 치면 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을 걸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뱅크 무회전 걸어치기. 두툼하게 쳐주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여기로 오겠죠? 자, 두껍게 두툼하게 가볍게 그냥 툭 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각이 이적구 쪽으로 올라오는 각이 만들어졌어요. 자, 초코치를 제가 안 하고 계속 치나 봐요. 그럼 여기에서는 가볍게 툭. 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큐를 약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 둘 툭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 자, 보세요. 하나 둘 툭 살짝 찍어 주세요. 이것도 치실 때 방향성을 맞게 쳐 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치시면 공이 이렇게 되니까 방향을 내가 치고 이적구의 왼쪽 부분을 맞출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가 이렇게 섰네요. 그럼 일적구를 지금 이쪽으로 치면 부담스러워요. 저 키스도 있고. 자, 왕쿠션을 요로 쳐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좀 올라와주면 좋아요. 이쪽으로. 그럼 두께를 좀 실어서, 일적구를 실어서. 자, 무회전 당점의 절반 두께만 치면 이렇게 서서 올라와요. 자, 보세요. 하나, 둘. 그러면 저 일적구도 힘이 실리겠죠? 그리고 이적구는 본인 수구하고 근접하게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얘를 또 다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슬로우로 두께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야, 지금 근데 공이 너무 약하게 쳤는데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너무 약하게 쳤어요. 요거는 조금 더 세게 치셔도 돼. 일적구만, 일적구의 두께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하나, 둘, 밀어쳐서 이렇게. 요 정도 힘을 쓰셔야 돼. 근데 각이 또 이쁘게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공은 하나, 둘, 셋 요쪽으로 오게 고심만 조절해 주시고 얘는 조금만 밀어주면 되겠죠. 끌림. 그러면 당점이 여기에서는 극하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완팀만 올려주면 중간에서 완팀만 이용해서 죽여치기 식으로 중간에서 완팀 반발력 갖고 오는 거니까 일적구가 셀 수밖에 없겠죠. 하나, 둘 이렇게 세게. 너무 극하단을 주면 저 일적구가 돌질 못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치시는 죽여치기.
자, 무회, 이거는 무회전, 팽이샷이 아니고 무회전. 자, 90도 각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90도 각도니까 절반에 이 두께, 프로를, 얘를 두껍게 이용해 이렇게 돌아오니까, 요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두께 최소한, 최대한 하단 당점 너무 이용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회전 없이 한 반팁 정도만 내려놓고 반발력만 이용해서 올 수 있는 힘을 유지를 해주시면 이 두께가 코너 쪽으로 오는 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단 당점을 주고 끌어쳐버리면 얘가 얇게 맞으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1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2적구 쪽으로, 코너 쪽으로, 코너 쪽으로 하니까 한 1포인트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당점이 중앙 당점에서 살짝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력에서 그럼 두께가 저공의 80% 정도만 이용해 주시면 돼. 90%도 상관없어요. 아, 90% 정도 때려줘도 돼요. 숏으로 잡고 브릿지 짧게 잡고요. 하나, 둘, 이렇게 숏을 해서 탁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아,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지금 치면서 느낌이 큐가 그냥 밀렸어요. 이렇게 치면서도 탁 잡아줘야 되는데 살짝 밀리면서 잡아주는 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쪽 편으로 못 내렸네요. 자, 다음 공은, 자, 이 공은 키스샷을 치면 빠질 확률이 많고 왕쿠션을 얇게 치면 얘가 도망가서 올라가 있고, 그럼 이 공을 내가 승부를, 내가 1점, 일단은 1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슬로우로 이렇게 치시면 되고, 대신 얘가 공이 올라가고 얘가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승부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왕쿠션을 이용해서 치는데, 그럼 얘가 올라오는 힘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역회전이 들어가야 돼요. 역회전. 역회전을 주고 이쪽 코너 쪽에서 이 위쪽으로 맞춰주면, 그러면 이 공이 밀림각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럼 두께를 절반 정도 치면서도 밀림각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는 각. 절반을 땅 때리면 요로 꺾이겠죠. 그럼 단축 맞는데. 상단 쪽에서 회전을 주면 밀리면서 들어가서 회전을 먹고 이렇게 서서 올라오니까 얘가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당점이 밀림각까지 만들려고 하면 붓이 당점을 주면 되네요. 하나, 둘, 좀, 그리고 큐를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밀어줘야 얘가 이렇게 서서 올라오고 얘가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갖다 붙이고, 슬로우로 갖다 붙이고요. 이 각이 이쁘게 서주면 괜찮은데 그게 이쁘게 안 서줄 수 있으니까 밑에 공을 칠 수도 있어요. 위에 공이 이쁘게 서주면 괜찮은데 위에 공 너무 슬로우로 갖다 붙이면 위에 공 컨트롤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적구. 근데 이게 안 이쁘게 서면 밑에 공을 공략해야 되니까 밑에 공을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슬로우로 툭 쳐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근데 요게 지금 각이 딱 보면은 아 애매한 각이 섰어요. 장축에 맞고 올라오면 코너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각이 아니라 지금 두께를 딱 보면 여기가 맞으면 저쪽 위쪽에 단축 맞으면서 요렇게 길게 떨어지거든요. 그러자니 또 밑에 공을 또 키스샷을 치자니 큐거리가 뒤에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못 잡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최대한 왕쿠션을, 뒤쪽 왕쿠션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쳐요. 이쪽 왕쿠션을 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공이 1적구가 한 요 정도 올라와서 쓸 것 같아요. 슬로우로 오면 여기서 쓸 거고 아니면 올라가겠죠. 잘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어요. 얘 두께가 어느 쪽으로 왕쿠션을 어느 쪽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큐가 뒤에가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려줘도 되고 여기서 그냥 쿡 찍어줘도 되고. 자, 여기서는 조금 두께를 더 얇게 쓰려면 큐를 뒤를 낮춰주는 게 좋아요. 낮추고 회전 오른쪽 5시 정도 주고 하나, 3팁 하나, 둘. 얘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조금 세게 쳐서
얘를 좀 떨어뜨려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오죠. 근데 얘가 근접돼 있으면, 이 족구가 근접돼 있으면 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세게 치면, 1족구로 힘을 맞추면서도 2족구는 좀 때려서 약간 밖으로 빠지게 위로 올라가든지 밑에서 이쪽 편으로 가게 해든지 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섰으면 이거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1족구 같이 밀고 들어가면서 각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거 되죠? 이렇게. 이번 공은 아래 공 치는 것보다 위에 공.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각이 2족구 맞으면 이렇게 뜨니까 요거를 조금이라도 이쪽 편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코너 쪽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회전을 왼쪽 회전 주시면 돼요. 자, 왼쪽 회전 주고, 자, 임팩트만 하나, 1족구에만 힘 조절. 자, 내시당점 하나 둘. 내시당점을 줘야 회전이 최상으로 먹어요. 그래야 얘가 투쿠션에 맞으면서 역회전을 먹고 이렇게 서서 올라오는데, 자, 무회전을 줘도 한 요 정도, 지금 각으로는 안 내려오고 요 정도로 놓을 거예요. 요 정도로. 여기서 또 역회전 주면 요쪽까지 오겠죠. 자, 이번에는 투쿠션이에요. 투쿠션 치고 2족구 또 컨트롤 하기 위한 거리를 살짝 만들어주고, 뒤로 빠져도 좋고, 얘를 정면, 투쿠션 맞고 정면으로 때려줘도 좋고요. 대신에 근거리에, 본인 수구하고 근거리에 만들어 놔야 돼요. 또 얘를 컨트롤 해야 되니까. 자, 투쿠션 하나, 둘, 투쿠션 이용해서 근거리. 자, 끌 수 있는 거리, 요 정도 거리 만들어 놔야 여기에서 다시 끌어치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내려오는 각이 요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를 같이 밀어주면 좋은데, 얘를 밀어주려면 더 세게 쳐야 되거든요. 치고 세게 쳐야 되니까 얘가 힘이 넘칠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아, 내가 승부를, 자, 여기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이 왕쿠션을 바라보면 얘가 힘이 갔다 오게 하려면 세서 공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왕쿠션을 이쪽 편을 이용해서 치면 공이 굉장히 이쁘죠. 자, 이 공을 직접 끌면 내려오는 각은 이쪽.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이 슬로 천천히 맞기 때문에 세게 맞을 수가 없어요. 세게 때려서 이걸 보내고 싶으면 얘가 더 세버리거든요, 이 공이. 그래서 이 공은 근접해 있으니까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단 당점 주고 임팩트만 가볍게 땅 주면 여기서 회전 먹고 이렇게 들어오고, 각은 장축 맞고 이렇게 이적구 쪽으로 내려오는 각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모아치기 하시는 거야. 자, 왼쪽, 자, Q가 중앙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Q가 위에서 Q 들린 상태에서 땅 눌러치듯이, 그리고 여기에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세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좀 세게 회전량 살려주고, 자, 이쪽 편으로 내려오죠. 이 방법이 모아치기는 최고 좋은데, 이쁘진 않지만 여기서 끌어친 것보다도 훨씬 다음 공을 치기 좋은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왕쿠션. 자, 여기로 왕쿠션을 일단 치고요. 욕심을 내려면 이 공을 키스샷을 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키스샷 치다가 잘못하면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쿠션을 쳐놓고 다음 윗공을 또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고, 키스샷을 치면 공은 좋아요. 한번 쳐볼까요? 키스샷. 하나, 둘, 키스샷. 그럼 다음 공 치기 좋죠.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조금 키스샷 조금만 더 두껍게 놨으면 더 좋았겠죠. 자, 이 공은 지금 브릿지가 애매해요. 그래서 왕쿠션을 치려면 여기 이렇게 돌아서서 쳐야 되니까 얘는 올라가고 이쪽으로 지금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공이 이렇게 섰었나? 아, 키스샷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요게 좀 세게 쳐야 되잖아요. 또 얇게 치면 여기로 빠지니까. 그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맞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쪽은 지금 왕쿠션이면 요쪽이 맞을, 요쪽 바깥쪽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공이 안 이뻐요. 보세요. 하나, 둘. 큐거리도 안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다음 공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로 치면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승부를 보려면 여기서 키스샷이 좋습니다.
두께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정면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무회전 당점 사용해서 옆으로 살짝만 옮겨주시면 돼요. 하나, 여기서 하단 당점이요? 하나, 여기까지 끌지 말고 끌 때 여기까지만, 공 한 개만 끈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하나, 둘, 두께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돼. 자, 이렇게 서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공은, 자, 위에 공을 딱 바라봤을 때 끌어치기 하면, 지금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두께가, 이 공이 지금 하얀 공 쪽으로 오고 얘가 밀리니까 공이 이쁘진 않아요. 그럼 이 아래 공을 치시는 거야. 자, 아래 공을 치고 이 족구에 근접하게 죽여치기를 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근접하게 갖다 놓고요. 자, 이번 공은 빗겨치기 이용해서 위에 공을 끌 작업을 하시는 거야. 빗겨치기. 얘는 이쪽 언저리에 어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얘가 빗겨치기 이용해서 끌 수 있는 거리를, 본인 수구가 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빗겨치기 하고 나서 다음에 끄는 거거든요. 하나, 둘, 슬로우로 딱 붙여놓고, 자, 끌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또 얘를 끌면 얘가 지금 오는 방향이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 돼요. 그래서 공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 빠져나가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아, 공이 하나가 딱 빠져나가네요. 그럼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건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일로 치려면 원쿠션을 치면 이쪽으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원쿠션은 쳐도 이 족구까지 올려면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이쪽 편으로 치시는 거야. 회전만 주고 공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쿡 눌러주고 1족구 내려주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치면 장축 맞고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임팩트만 하나, 둘, 투. 자, 근접해 있으면 큐를 굳이 이렇게 낮추실 필요는 없어. 약간 들고 극하단 주지 마시고 당점을 조금 올리셔서 쿡 하나, 둘, 툭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하나, 그럼 여기로 빠지면 뭐 할 수 없죠, 뭐. 하나, 둘. 이렇게 투쿠션으로 쳐주면 내려오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찍어치기. 자, 여기서 큐, 기울기. 각 잡아놓고 지금 기본 찍어치기에서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여기서는 큐 기울기가 70도만 가도 그냥 가볍게 손목 이용해서 하나, 둘, 두. 얘를 흔들면 안 돼요. 얘가 확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브릿지 한 상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그대로 톡 떨어뜨려만 주세요. 큐. 자, 보세요. 하나, 자, 손목 조금 이용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Q의 당점은 8시, 하나, 자, 하나, 둘, 두. 이렇게 쳐주시면 돼. 자, 이번 공은, 아, 지금, 너무 근접돼 있고, 전공 끌어치기, 역회전. 역회전 주고 과감하게 끌어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지금 역회전 주고 두껍게 끌어치면 얘가 지금 단축 맞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랐으니까 공이 도망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이 하나밖에 안 빠지니까 여기 찍어치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찍어치기. 근데 이 찍어치기가 여러분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찍어치시면 돼. 근데 찍어치기 하실 때 손이 이렇게 이 위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 순간 임팩트 하는 순간에 이 큐가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치는 건 안 흔들리거든요. 당점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좀 힘들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필로 놓고 체크를 해놓고 공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여기서 요 지점하고, 자, 요 지점 여기죠. 분필이 안 나와. 자, 여기 하고. 자, 근접공이에요. 근접공이라서 지금 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이 공을 칠 수가 없어서, 자, 여기에서 내가 이 공을
역회전 주고 세게 쳐버리면 지금 당점을 지금 역회전밖에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얘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까지도 줄 수가 있나? 어? 야, 얘, 내가 역시 공이 조금 올라갔네요. 여기 단축에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역회전 주고 치면 보세요. 그럼 좀 임팩트가 가해져야 되죠. 저 키스가 나는 와서 때려주는 공이 아니니까 키스가 나긴 나는데 빨리 와서 본인 수구가 때려줘야 돼요. 하나, 둘, 최대한 힘 빼볼게요. 둘,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다음 공이 난공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찍어치기. 자, 공이 이렇게 섰고 이렇게 섰죠. 자, 그러면 야, 이게 조금 내려갔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단축에 맞는 공이었죠. 그리고 얘가 하나 이렇게 하나 빠진 공이었어요. 어, 맞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찍어치기 할 때 이렇게 찍어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큐 들어서 내리는 거하고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이 요거 레슨 영상에 제가 한번 올릴 거예요. 근거리에 있을 때 요렇게 잡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레슨 영상에 올릴 거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올라갈 거거든요. 그건 꼭 보세요. 자, 요렇게 쳤을 때는 큐의 기울기가 조금 낮겠죠. 이렇게 낮아요. 요렇게 내리고 치는 것보다 좀 낮아요. 대신에 이게 찍어치기랑 거의 엇비슷해요. 자, 이렇게 찍어치기 할 때는 여기가 당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순간 임팩트 하는 순간 땅 찍으면서 당점이 흩어지니까 짧게 맞고 본인 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막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잡고 치는 거는 여기에서 당점을 정확하게 줄 수 있거든요. 대신에 힘이 좀 딸리겠죠. 그러면 임팩트를 조금 더 주시는 거야. 하나 둘 땅 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고 쳐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 좀 아까보다 힘이 좀 약하죠. 여기까지 확 올라가진 않잖아요. 하나 둘 다. 자, 이 방법하고 자 이렇게 섰을 때 찍어치기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잡고 찍어친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임팩트를 못 해주면 좀 얇으면 공이 이렇게 맞고 지금 당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 지금 빠지는 각을 봐드릴게요. 지금 두껍게 잡거든요. 제가 임팩트 하는 순간 조금의 1mm라도 하나 둘 1mm라도 옆으로 빠지면 이렇게 공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두께를 생각보다 더 두껍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생각보다 두께를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점도 자 6시에서 일직선인데 딱 치는 순간에 이렇게 잡으면 1mm씩 막 벗어나버리면 공이 다른 데로 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맞춰만 주면 힘 조절이 너무 좋겠죠. 두께만 보세요. 하나 둘 너무 좋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세게 쳐주시고, 얘 일직선으로 얇게 치면 일자가 쓰기 때문에 얘를 좀 튕겨 나오게끔 쳐주시는 거야. 하나, 둘, 얇자, 살짝 튕겨 나오게끔. 그래야지 여기서 공이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갖다 붙이고, 일접고, 다음에 얘를 끌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맞춰줘야 돼요. 방향이 얘가 안 맞으면, 얘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밑에 걸 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일접고의 방향을 잘 맞춰줘야 돼요. 위에 공. 아 근데 키스 나서 방향이 안 맞았네요. 자 이럴 때는 여기서 그냥 강하게 때려주시는 거야. 강하게. 자 이 공이 아깝다 생각하면 왕쿠션 이용해서 걸어치기 해서 슬로우 해서 위에 공을 다시 끌 수 있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고점자들은 이렇게 치죠. 슬로우로. 걸어서 잊었고 근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세게 치시는 거 아니고 세게 빵 쳐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치는 거하고 직접 치는 거하고 걸어쳐서 다음 포지션 하는 것까지 그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게. 자 이 공을 치셔도 돼. 근데 브릿지가 안 나오죠. 힘들죠. 자 요공하고 걸어치기하고 두 가지.
자, 이건 세게요. 하나, 세게 치려면 두께 더 많이 이용하셔야 돼. 얇게 치면 여기서 튀어버리니까. 세게, 과감하게. 당점은 여기서 하단 당점 세게 친다고 하단 당점 확 내려버리면 바로 끌리거나 여기서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점을 여기서는 세게 치려면 당점을 높여주시는 거야. 3시부터 3시 반. 요건 한 3시 반만 주시면 돼요. 3시 반. 3팁 다 주고요. 그럼 두께 많이 잡아주시고, 하나, 둘, 세게, 강하게, 강하게 스윙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럼 강하게 치면 얘가 돌다가 뭐, 내려오는 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자, 포지션 플레이 10탄 잘 보셨나요? 자, 10탄까지 이어오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아, 벌써 4주에 거의 뭐, 3달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뭐, 2달, 2주겠죠.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으니까. 네, 이제 다음부터 다음 컨셉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거고요. 10탄 이후에 여러분들 또 다른 거 컨셉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당분간 그렇게 또 올려드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가서 또 포지션 플레이 또 뜸뜸이 또 한번 올려드리는 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돼 있으실 거고 댓글은 늘 말씀드리지만 힘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